네, 이제 본격적인 인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볍게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만이 가진 매력이 있다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천은 제가 창조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 되면서 이번에 키워드로다가 균형, 창조, 소통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고 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이란 수도가 있고 큰 도시가 있지만 네. 서울은 관리형 도시입니다.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 근데 인천은 창조형 도시다. 제가 그럼 입증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아, 인천은 사실상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개항 창조 도시로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그런 중심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고 오늘날은 사실 세계적인 그 국제공항 또 항만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예.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갈 경제자유구역 여기에서 투자 유치 규모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다 합쳐도 인천의 반밖에 안 되는 이런 인천의 자랑스러운 그 인프라나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나 청라 옛날에 다 바다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밀비되어갖고 상전벽해를 이루었듯이 앞으로 인천은 상전벽해 역사를 뛰어넘어서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곳이다. 네. 이게 저희 네.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장 때 어레이지 인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했던 것은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는 것은 하늘길, 바닷길, 육로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네. 또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잇는다. 이런 그 다의적인 개념을 갖고 어레이지 인천을 만든 겁니다. 네. 이것은 인천의 미래가 될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자랑이기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정말 인천의 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천은 창조형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그 큰 그림을 지금 이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럼 청사진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도 분명히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전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다. 네. 예. 그러면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그 시정 운영의 핵심적인 키워드로다가 균형과 창조와 네. 소통이란 말을 한 겁니다. 이 균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역 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이 이제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계층 간 균형 발전이 뭐 우리 장애인 가족을 비롯해서 또 인천의 많은 그 소외계층들, 다문화 가족, 탈북민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사실 선진 사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 복지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대 간 균형을 얘기한 거는 청년들한테 희망이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고 심지어는 청년들 해외에 과감하게 진출시키는 그런 청년 해외 진출 기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는 이런 정도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시정 운영의 큰 방향이고요. 네. 이 기본적인 그 어떤 시정 비전 철학 속에서 모든 이제 정책이 추진이 될 거로 네. 보면 되십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균형을 말씀하시면서 1호 공약이 재물포 르네상스 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내항을 개발하겠다 발표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려하는 시각은 결국에는 개발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 부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에 쉬운 일이면 벌써 다 해야겠죠. 어려운 걸 풀어가는 것이 네. 그것이 이제 지도 역량이고 그것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갈 성취입니다. 인천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 많은 항 신항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능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부두를 중심으로 한 내항에다가 또 개항장 거리 그 이론 중구 이론이 새로운 미래형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호 공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해수부가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가 네. 이것을 자유롭게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항 18부두는
이제는 산업경제 차원 외에도 문화와 관광과 또 청년들이 이런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공간으로 바꿔줘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젠포 르네상스는 단순하게 그 내양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뭐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동구는 정말 어떤 수변도시로서의 탈바꿈을 해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미추홀 또 일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원도심 활성화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은 뉴 홍콩 시티 건설입니다. 일자리 60만 개와 또 청년 최고 경영자 10만 창업을 일궈내서 글로벌 금융 허브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지금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홍콩의 많은 세계적인 타국적 기업들이 홍콩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추세를 이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이 홍콩을 대체 내지는 홍콩에 보험가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적지는 바로 인천이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인천이 갖고 있는 뭐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항만 홍콩이라는 게 금융 중심이고 또 무역 중심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춘 거는 인천 영종 강화가 최적지예요. 이제 강화까지 이제 교량이 놓여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교량 뭐 그거 갖고는 안 되죠. 해저 터널까지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영종하고 강화는 그야말로 뭐 천지개벽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인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뉴 홍콩 시티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선 지역 현안이기도 한 그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시장님이 갖고 있는 해법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세요? 네, 해법은 이미 제가 8년 전 시장이 됐을 때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죠. 네. 사실 그 누구도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 후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매립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지 그때 해결을 한 거 아닙니까? 대체 매립지를 만들도록 하고 또 매립지라고 하는 토지를 인천시로 전부 넘겨라 했고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도록 하고 지금 그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상금 인천으로 넘겨라. 그게 지금 1년에 한 800억 들어오고 있어요. 해결을 한 거죠. 했는데 그 후에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제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있고 경기도지사가 있고 또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 바뀌었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누가 시장 도지사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명한 그렇게 가야만 되는 당위성 그 논리를 갖고 이제 우리가 또 협의를 해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생각하고 똑같이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켜나갈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전에 일단 먼저 만남을 가지셨고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 그 후에도 이제 많은 진척상이 있다고 전 듣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공동생활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 문제, 문화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어떤 거대 그 메가폴리스 개념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서 협의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에는 여야가 있고 정당이 있지만은 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인데 거기에 무슨 여야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과거 제가 수도권 매립지나 뭐 인천발 개태스나 문제를 풀어갈 때도 이런 문제 다 초월해서 다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지방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관 인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나가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 인천, 서울, 경기 단체장들의 협업 체제를 통한 지역 발전은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건 조금 좀 가벼운 질문으로 치면 사석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아니 그 또래 나이도 크게 차이가 세 분이 안 나실 것도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나이가 우리보다 어리고 아. 네, 네. 김동연 지사는 저하고 동갑내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호프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제 네. 그런 왜냐하면 너무 경직되고 그럼요. 또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죠. 일도 잘 추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서로 인간적인 소통은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